중구는 도심 산업과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인데요. 중구의회에선 행정력이 미약한 기초자치단체에 공사 설립은 무리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도심 산업이 밀집된 을지로와 생활, 문화, 상업 지역이 몰려있는 신당동 일대에는 각각 서울 메이커스 파크와 행정복합청사 건립이 추진됩니다. 여기에 108개에 달하는 낙후된 공공청사의 재배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구는 이를 위해 공간혁신기획국을 신설하고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해 개발을 이끌겠다는 구상인데 기존 공공시설의 자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 LH와 SH공사를 통해 1조 원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중구의회에선 행정력이 미약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행정기관에서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공공업무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결코 우선되지 않고 공익이 주가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개발 이익을 민간 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중구가 주도하여 공공시설을 재배치하고 복합개발하고 관리해 그 수익을 중구민에게 환원시킬 중구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공사 설립은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기능과 인력 확대로 추진되는데 공단이 행정조직 개편과 설립 목적이 다른 기관의 업무 이관, 위탁시설 직영으로 이용자와 종사자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부정적 효과가 더 많을 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우리 중구의 행정은 기본과 범위도 없이 배가 산으로 가게 될 것인데도 계속 조직을 흔들어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외부에서 근무자를 대거 채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사업성, 방관 경영,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나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여 부채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구는 의회에 시설관리공단의 경제개발공사 전환 비용으로 내년 예산안 3억 4천 9백만 원을 심의 요청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